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는 뭐 제품 리뷰 영상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핫했던 오프로 볼트론 AS 부품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이제 어떤가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황사자는 몇 개는 깠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좀 같이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AS가 처리되고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일단 최근에 그 안내문으로 굉장히 핫했죠. 볼트론 또 갑자기 좀 사그러들다가 이제 블리츠웨이 쪽에서 안내문이 올라오면서 좀 많이 핫했었는데, 일단 사과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뉘앙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안내문이에요. 사과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공지문도 아니고 안내문이기 때문에 사과를 조금 하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나눴으면 어땠을까? 사과문을 진짜 제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시글이나 이런 걸로, 아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 까는 새끼 X다, 그래서 그런 걸 엄벌에 처할 거다라는 안내문이 따로 진정성 있게 조금 올라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글이 올라와도 지금은 욕먹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욕을 먹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불량 부분이 600여 건도 아닌 60여 건.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불량과 이제 콜렉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량의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블리츠웨이 진짜 멋있게 제품 잘 내주고 QC로 조금 이렇게 구설수가 많이 오르는데, 그래도 안내문에 적혀있던 것처럼 AS 응대는 진짜 뭐 엄청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물론 샵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라오라인 것 같아요. 일단 전화드리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주시던 그 여성분,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이게 잘 아시는 남성분, 이렇게 두 분에게 연결이 돼서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롯데택배가 가져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냥 집 앞에 반품이라고 적어 놓으면 알아서 가져갔다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줘요. 택배비도 부담이 없고요. 어쨌든 최근에 올라온 글은 안내문이기 때문에, 다들 진짜 좀 많이 화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게 좋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사과문이 다시 올라오겠죠? 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QC가 엉망이 됐다, 이제 그런 일은 없겠다면서 주르륵 하고 그런 사과문이 조금 길게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단톡방에서 호박씨 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로 계시다면 제발 이렇게 동심으로 제품을 모으는 이 취미판에 계시지 마세요. 제발 다른 데로 좀 꺼지시고, 저도 이 취미 생활하면서 들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진짜 제발 그 단톡방에서 누구 하나 몰아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아주 그냥 거기 단톡방 멤버들끼리 우르르 몰려와서 옹호 댓글 달고 어디 중고딩이나 할 짓을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동심으로 하는 취미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역겹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름이랑 이제 접수 날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내준 사진이랑 제가 적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줘요. 그 구매처 측에서, 그럼 이제 오프로 블리츠웨이 측에서 이거를 보고 처리를 해주는 방식인 것 같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완료라고 하고 제품을 포장해서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낸 것들은 황사자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무기 두 개, 그리고 이렇게 흑사자 한 개, 그리고 적사자 두 개, 이렇게 1차로 보냈고요. 제가 최근에 다시 검수해 봤더니 녹사자 경첩 안쪽에 크랙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흑사자 무릎 관절이 저는 무거워서 당연히 처지는 줄 알았는데 고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미리 이렇게 가 있는 흑사자까지 뭐 확인을 해주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온거 보면 체킹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포장을 다시 조심히 까 볼게요. 일단 제가 황사자 두 개는 이제 뒤쪽에 조인트가 잘 닦이지 않아서 보냈는데, 자세 같은 것들이 뭔가 막새 제품을 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일 처음 포장 방식이거든요. 박스에서 꺼낼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체인 건지 수리인 건지는 사실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아쉽네요. 일단 황사자 쪽. 이게 AS를 갔다 온 거긴 한데 여기는 아직 조금 이렇게 벌어지네요. 이게 이중인지기 때문에 보내줄 때는 잘 닦여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못 봐줄 정도로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또 두 번째 황사자. 야, 완벽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AS를 사실 이런 부분이야 되게 레드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제가 워낙에 모아왔던 제품들은 이런 거는 거의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레드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 거는 안 벌어지는데 내 것만 벌어진다. 이런 게 이제 사람 심리에서 조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이쪽은 이렇게 굉장히 잘 닦이는데 여기는 AS를 갔다 왔는데도 좀 잘 안 닦여요. 근데 이게 뭐 변신을 시키다가 뭐 하면은 또 괜찮아질지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좀 벌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쪽 황사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청사자 같은 경우에는 덮개도 살짝 벌어졌고 여기 이쪽 앞쪽에 있는 이 합금 부위가 굉장히 나풀나풀 거렸는데 이제 굉장히 고정성이 있게끔 변경이 돼서 와 좋네요. 그리고 사실 덮개도 이 정도면은 변신되는 장난감에서 그래도 이렇게 덮어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준 그런 설계에서 저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완벽한 제품은 또 재미없잖아요. 물론 완벽해야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청사자도 통과. 그 다음에 이렇게 흑사자 여기 안쪽에 찍힘 있었던 거 굉장히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새 제품을 보내주는 건지 기름이 다시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막 보내기 전에는 기름 막 엄청 닦으면서 잘 보내줬었는데 이 기름이 진짜 이 윤활제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너무 좀 과해요. 저처럼 막 이런 기름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흑사자도 통과.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이랑 적사자 무기 체결 강도가 굉장히 작다고 해서 보냈었는데 더 번쩍번쩍해진 것 같기도 하고 조인트가 조금 커졌나? 그래서 적사자 이 적사자 밑에 턱이 굉장히 약해서 이 조인트 강도가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 손목 회전이랑 이거 AS 해준 거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 이 정도는 끼워줘야죠. 그래야 이렇게 무기가 조인트 체결 강도는 확실히 더 좋아졌는데 이 손목 강도가 조금 부드럽네요. 근데 뭐 이거는 불량이 아니라고 판명을 했나봐요. 무기를 들여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 일단 조인트 체결 강도가 세진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 거는 그냥 무기가 그냥 해볼래 하고 빠졌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검도 한번 껴볼게요. 저 블링블링 번쩍번쩍 거리는 거 봐. 여기는 여기도 아래턱이 조금 부드럽네요. 그래서 조인트를 이렇게 꾹. 좋아 좋아. 아니 뭐지? 제가 그때 잘못 꼈었나? 막 이런데 앞에 아닌데? 이렇게 조인트 제대로 껴주면 조인트 체결 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손목 회전 강도가 조금 에러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조인트 꽉 껴지는 거 통과. 아주 좋아요. 뭐 저 손목 회전은 사실 관절 강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운이죠. 뽑기죠. 막 2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도 막 쉽게 고장나는 게 있고 뭐 쉽게 고장 안 나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조금 운의 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 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뒷다리 나사 마모는 안 고쳐졌네요.
뭐지? 대체 뭘 어떻게 해서 보낸 거지? 새 제품처럼 기름칠은 다시 되어 있는데 새 제품은 아니란 얘기겠죠? 제가 웬 다리가 이렇게 마모가 됐었나? 아, 근데 뭐 나사니까. 자, 과연 이 강도가, 무릎 강도가 괜찮아졌으려나 한번 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락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여기 락을 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 아, 이 무릎 강도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근데 이게 딱 고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대요. 저도 이렇게 천천히 하면 고정은 돼요. 근데 살짝만 흔들어도 내려가죠.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냥 진짜 고관절 라쳇 마냥 막 딱딱 막 뻑뻑하게 고정되는지가 궁금했었던 건데 저도 이렇게 해두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막 이렇게 막 확 놨다 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살짝 올렸다 하면은 저번보다는 그래도 관절 강도는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합체샷 비슷한 거 보니까 멋있네요. 여기 결합 부위가 살짝씩 조금 들떠 있는 거 보면 통으로 교체를 해준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딱 그 AS 부위들만 조금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청사자는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적사자, 뭐 손목 돌아가는 거는 조금 부드럽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거는 이 조인트, 무기 조인트의 규격이었는데 굉장히 왜 자꾸 빠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이 비싸고 멋진 제품을 막 가지고 노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황사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벽하게 변경이 돼서 왔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아직도 가 있는 게 흑사자 하나랑 녹사자 하나. 이제 그것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일단 최근에 다시 그 안내문으로 또 이슈가 불거진 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늘씬한 제품 내주고서 왜 욕을 사서 먹을까요? 뭐 잘 해결해 주겠죠. 일단 블리츠웨이 5프로 이제 회사가 아닌 이제 판매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식들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제 기준에서 AS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황사자 덮개에 조금 안 덮이는 거 빼고는 근데 이 정도면 레드선이 될란가? 어쨌든 그래도 나머지는 진짜 완벽하게 AS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리츠웨이 오프로 스튜디오 볼트론 제품의 AS 후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